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은 일요일입니다.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안 볼까? 이제 등분파주의 작용합니다. 등분파주의.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빵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따라하세요. 자, 먼저 발 얘기입니다. 지금 MC는 제로입니다. 자, 이기는 WL에 들어가 있죠. 자, 왜? 면적, 맞죠? 길이. VA 곱하기 L-WL 2분의 L은 0. 따라서 VA는 2WL이 되겠습니다. 또, 자,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고요. 자, 이게 2분의 WL. 당연히 2분의 WL인데 왜 그러지 한번 봅시다. 2분의 WL 마이너스 WL 플러스 VC는 0. 따라서 VC는 2WL 위로 갑니다. AB 부재의 FP입니다. 자, B점은 내부힌지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A는 EWL이고요. A점 즉 HA입니다. 여기는 VP가 생기고 HB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MB는 0, 시방향 플러스, 자, 마이너스 HA 2분의 L 맞죠? 플러스 2분의 WL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W 2분의 L 곱하기 4분의 L 계산을 하면 HA는 4 WL 되겠습니다. 이게 4WL. 4WL. 이 그림에서 시그마 FX 0입니다. 오른쪽 플러스 4WL 마이너스 C는 0. 따라서 C는 4WL. 4, 2, 1. 복습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분파주입니다. 먼저 반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VA 먼저 구해줬고요. 이걸 통해서 두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을 떼서 딱 보면 어디? 그렇죠. HA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FX를 0이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의의 빨리 다 했다고 소리 나네요. 자, 임의의 위치에 단면 내리기입니다. 임의의 위치에 단면 내려. 자, 쭉 갑시다. 자, 여기서 시그마 fx 이긴다. 자, 이거 얼마? 얼마로 했죠? 한번 뽑으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EWL. 이거는 4WL입니다. 맞죠? 자, 4W. L 맞죠? 그 다음에 어디? 플러스죠. 플러스 H 세타는 0. 따라서 H 세타는 마이너스 4 더블 L입니다. 마이너스 4 더블 L. 이걸 한번 봅시다. 올라가죠. 그냥 쉽죠? E W L 마이너스 W 예. 얼마인지 모르죠?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얼마다? 말 그대로 이 길이는 이걸 빼면 되는 거죠. 세타니까. 따라서 W 2분의 1, 1만의 코사인 세타. V 세타는 0. 계산해보면 따라서 V 세타는 여러분들 직접 다 풀어봐야 됩니다. 4WL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V세타는 얼마? 4WL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축방향 가겠습니다. 축방향. 자, 축방향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죠. A 세타는 H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V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풀어보겠습니다. H 세타가 얼마? 이겠죠? 마이너스 4 WL. V 세타 얼마? 4 WL 코사인 세타. 따라서 삽입을 하면 마이너스 4 WL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WL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A 세타는 마이너스 4 WL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A가 A 즉 A가 세타가 0도일 때 0놈 얼마다?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 WL A가 B일 때 A가 세타가 90도일 때 얼마? 이게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WL. 쌤 어떻게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야죠. 이거는 A 세타 180도 는 마이너스 2 WL. 자, 지금까지 축방향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임의의 위치의 단면 내력입니다. 그러면 이 반력을 먼저 구해서 이 세타 이걸 1번 이걸 통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축방향량 이 세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얼마일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단력입니다. 자, V, 100도 갖다 놓읍시다. V 세타는, V 세타는 얼마? 그렇죠. 말 그대로 H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V 세타 사인 세타. H 세타 얼마? 어디 있어요? H 세타가,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4 WL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WL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따라서 V 세타는 4 WL 사인 2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해나요? 자, 따라서 VA는 S 세타가 0도일 때는 0을 넣으면 끝이죠. 마이너스 4WL입니다. 여기서 전단력이 0인 위치입니다. V세타는 4WL 이거죠.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도일 경우 계산하면 됩니다. 0 뭐 이것도 날아가고 즉 따라서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세타는 30도 90도 150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착각하기 쉬운데 세비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인 코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있습니다. 알고 오셔야 돼요. 따라서 V, B는 B가 몇 도? 그렇죠. V 세타가 90도일 때 전달이 얘기잖아. VC는 V가 세타가 180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V 세타다 얼마다? 그렇지. 4분의 WL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힘 모멘트입니다.
힘은 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그마. M, B는 M 세타드. 0. 시그마 0 플러스. 볼까요? 여기가 0이다. 마이너스 4, L, 2분의 L, 사이, 세타. 플러스 2, SL, 2분의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W, 2분의 L, L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의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 세타는 0. 따라서, 이거 풀었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M 세타 넘어가고요. 8, WL 빼면 되는데, WL 제곱, 사인 세타 나올 거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따라서, MA는, M 세타는 0. 0. 맞죠? M 세타는 30. 왜? 앞에 나왔잖아. 이게. 30도 클리트. 이건 다 적어야 됩니다. 는 8분의 WL 제곱 사인 30도 사인 30도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32 WL 제곱. 자, B입니다. M, B는 M은 0은 90도. 하지만 뭐다? B 지점은 내부 힌지. M, B는 0. 또, M, 세타가 120, 150도일 때. 8, WL 제곱, 사인 150도, 사인 150도 마이너스 1. 똑같네요. 마이너스 32, WL 제곱. MC는 M이 세타가 180도일 때. 0. 다 맞죠? 이걸 가지고 토대를 합니다. 다시, 자, 전단지를 구했습니다. 힘은 배겠습니다. V세타 나오죠. 그래서 이 전단력이 제로인 경우 이걸 구해야 됩니다. 맵든지. 그걸 가지고 힘 모멘트 구해서 힘 모멘트 식이 나오면 각도를 살치를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종이가 없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삼할절 아치의 단면력도. 자, 이 상태에서 내리고 등부 하중이 W 나왔고 HA가 4분의 WL A, B, C HC가 4, WL VA가 2, WL VC가 2, WL 2분의 L, 2분의 L 자, 나왔죠? 여기서 A, F, D, S, F, D, B, M, D. 자, 우리 나온 거 나왔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마이너스 2, 분의 W, L. 이는 마이너스 4분의 W, L. 여기는
마이너스 2 불의 더블 A. 전단력도 앞에서 출력 음영률 출력률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SFD는 그렇죠. 30도. 30도. 90도. 150도. 이때는 0을 했습니다. 0. 어떻게? 여기는 맞죠? 지금 추운 유명하고 다 그죠? 마이너스 4분의 더블 L. 여기서 그냥 갔다가 여기는 4 더블 L 플러스 마이너스 곡선입니다. 곡선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는 제로죠? 30도 150도 여기는 제일 크겠죠? 얼마? 0이라 했죠? 이런 식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32분의 WL 제곱 또 이것도 제일 크겠죠? 마이너스 32분의 WL 제곱. 자, 지금 등호 바중이 작용하는 3월째 아침에 담임되면서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1일 안배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